방금 아까 어떤 분들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속보 지금 꼬리 내린 윤석열 언제쯤 사퇴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 재배당하면서 사실상 그 월권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들을 했죠 우리가. 근데 그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감찰을 할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윤석열이 아봉을 해요. 왜? 어떻게 보면 상사잖아.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근데 추미애가 감찰 지시를 했어요.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봉 3일. 아봉 3일 동안 아봉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훈이도 위험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거 지금 다 위험하게 됐어 지금. 아, 뭐 내가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자리겨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이 다 위험하고 사실 나도 위험해. 우리 장모도 그렇고, 아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냥 걸리면 우리 다 죽어. 이 상황이야. 응.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점점점 사면 초과야. 장모 사건으로 굉장히 목을 조여 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대놓고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오늘, 인권감독실과 감찰부가 동시에 수사하라. 공유해라. 감찰부 조사시켜라. 추미애 지시 나온 3일 만에 당초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갔거든. 여러분들 이 배경은 제가 정치 클리핑에서 설명해 줬죠. 왜 감찰부의 사건을 인권부로 배당했냐. 지금 그 최영락이라는 그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증언을 위증했다 나는. 그쵸? 그 당시에 검찰의 회의로 위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위증 교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이 엄희 누구 검사예요. 정리할게 다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막내 검사가 지금 수원지검장이에요. 오케이? 요걸 잘 알아야 돼. 왜 그랬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위증 교사를 했던 검사가 어미준이가 지금 수원지검장이야. 근데 왜 어미준이가 수원지검장에 가 있냐? 1월달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할 때, 1월달에 법무부에서 정기 인사를 할 때, 윤석열이가, 아, 우리 희준이만큼은 대검에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바로 어미준이야. 누군지, 어미준. 이 어미준 검사가 누구냐? 윤석열이가 1월달 정기 인사 때 대검에 남겨달라고 했는데 추미애가 싫어! 그래갖고 추미애가 수원지검으로 보냈어. 그래갖고 지금 수원지검장이야. 이 수원지검장이 누구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증인을 회유했던 막내 검사였던 거야. 그래서 감찰부에서 그 최영락 씨의 투고를 보고 감찰을 했더니 어미준이 걸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아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찰부에서 조사하면 윤희증이 당하니까 바로 인권부에 배당을 해서 인권부는 누구다? 윤석열의 수족, 윤석열의 최측근이 인권위원장으로 있잖아. 인권부장으로 이용, 누구죠? 이름 까먹었다. 이용, 뭔 말인지 알지? 인권위는 검찰 인권부장은 윤석열 최측근 이용일이 이용일이한테 이 사건을 맡겨서 어미준이를 보호하려고 사실 재배당을 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리 다시 한명숙 전 총리 증인을 위증 교사를 시켰던 그 당시의 막내 검사가 현재 수원지검장으로 가 있다. 근데 그때 위증 교사를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위증을 했던 최영락이가 법무부에 투고를 하면서
법무부의 한동수 전 판사가, 한동수는 누구냐? 조국 장관이 물러나기 전에 외부 인사를 감찰에 독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영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인권위, 법무부에 진정된 사건을 들여다다 보니까 어미준이가 바로 걸리더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이가 왜? 그러면 어미준이를 왜 윤석열이는 보호하려 그랬냐? 윤석열과 어미준의 관계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으로 올라가야 된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일 때 윤석열이가 부부장 검사를 했고 어미준이는 막내 검사를 하면서 보스 기질이 있던 윤석열이가 막내 검사를 굉장히 챙기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다. 요렇게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지. 왜 이게 추미애와 윤석열이가 법무부에서 붙게 되고 검찰과 법무부가 붙게 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리수를 도가면서 이거 직권남용이거든.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복사본을 통해서 다시 인권부에 배당한 거는 윤석열이의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상 검찰총장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보면 아마 왜 감찰을 못하게 했는지, 윤석열의 측근이 거기 걸려 있구나. 그 새끼가 바로 현재의 수원지검의 이름을 까먹었다 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인권위에 배당을 했고 인권은 이용일이가 자기 최측근이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으니까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명령을 한 거야.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내쳐서 나는 뭐갈 때까지 갔는데 3일 동안 아봉하다가 오늘 드디어 인권감독실과 감찰부와 같이 조사해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난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과 대립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명령하니까 3일 동안 딱 어떻게 보면 상관의 명령을 3일 동안 묵인하다가 오늘 같이 조사해라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분명히 보면 직급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죠. 왜? 법무부 소속이니까, 검찰은. 법무부, 검찰, 외청이에요. 다 많이 99%는 아시지만 1%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법무부 밑에 외청에 검찰청이 있는 거고요. 행자부 밑에 경찰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경찰청은 경찰청장이라고 하고 분명히 법무부 밑에 외청으로 있는 검찰청인데도 왜 검찰총장이냐고 하면서 검찰청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왜또 문제가 있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직급으로 따지면 차관급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에요. 왜 장관급이냐? 관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1월 달에 정기인사 있었죠. 검찰 정기인사 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라고 하면 법무부 인사를 할때 장관 앞에 검찰총장이 가갖고 인사를 받아갖고 자기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왜 밖에서 만나자고 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추미애와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왜 만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장관, 추미애도 장관. 근데 왜 같은 장관인데 검찰총장이 추미애 방에 가야 되냐?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제3의 장소에서 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그게 여태까지 관례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총장도 장관급인데
추미애 장관이 오라고 하면 안 가요. 맨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만날 때는 제3의 장소 어디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래서 검찰총장 자체의 위상이 장관급의 위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검찰총장 위상 자체를 차관급으로 낮춰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또 좀 또 역사를 좀 들어가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하다가 똑같은 외청인데 경찰청은 청장의 차관급이고 왜 검찰총장의 장관급이 됐냐? 대한민국에 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모든 경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친일 경찰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승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친일 경찰 출신들이 경찰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엄청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민특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검이잖아요. 특위라는 건 특검이잖아. 반민특위가 전국에 설치가 있었는데 검사들을 경찰들이 습격해갖고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6월 6일이 현충일이지만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이에요. 왜? 특검이면 사실상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검찰을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너무나 4.19 의거 이후에 4.19 항쟁 이후에 친일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정희 이후부터 이제는 경찰을 축소시키고 검찰의 위상을 키워줬던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너무나 팽배하고 많은 그 방대한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4.19 이거 이후에 경찰 조직을 축소하고 검찰 조직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18년 동안 그래서 뭐 정치 검찰들을 만들고 그래서 김기춘이가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너무 키워놨죠. 그러놓고 이제는 전두환 때는 이제 그런 검찰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총장은 저는 윤석열이가 딴 때 같으면 3일 만에 입을 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3일 만에 입을 열었을까? 절대 입을 안 열었겠죠. 근데 왜 윤석열이는 갑자기 3일 만에 같이 수사하라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4.15 총선의 승리에 큰 영향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4.15 총선에 졌다 그러면요. 미래통합당이 의석을 많이 갖고 민주당이 소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요. 검찰은 아예 지금은 대놓고 청와대를 겨냥했을 거예요. 저는 서른 의원이 나 같으면 검찰총장 물러났다.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면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너 임기가 보장돼 있지? 2년? 하지만 네가 지금 네 장모, 네 와이프, 네 주변에 하는 검사들의 형태를 보면 정경유착, 검언유착, 나는 이런 의혹만 가지고도 검찰총장 자격 없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회예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검찰총장 그렇게 콧대 센 새끼들이 국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존경하는 국회의원 누구 의원님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제가 뭐 진짜 치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법사위를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윤석열이가 저는 윤석열이 사퇴 시한을 8월로 봐요. 저는 8월로 봅니다. 왜 8월로 오냐? 윤석열이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러면 주호영이나 저는 여기까지 요거는 좀 심층 분석을 할게요. 주호영이가 법사위원장을 뺏겼습니다. 당연히 힘의 원리에 의해서 법사위원장 못 지키죠. 왜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려고 그랬을까? 단순히 법안에 발목을 잡으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현재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에 걸려있는 수많은 검찰 사건들 법사위마저도 사실상 검찰개혁을 이끌어가야 될 법사위마저도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
검찰이 더 이상 미래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검찰과 조중동과 미래통합당이 삼인일체가 돼갖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들을, 많은 인사들을 잡아다가 불합리한 선택적인 편향적인 수사를 한 거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만큼 해줬다, 미래통합당. 근데 니들 선거도 지고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도 니들 뺏기면 우리가 더 이상 니들이랑 뭘 하겠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압박이 있는 거예요. 왜? 패스트트랙 수사도 아직 남아있고, 미래통합당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두드려 맞을 경우에는 현직 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의원직 다 박탈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법사위원장 뺏겼다 그러면 진짜 미래통합당이 딴 게 이 검찰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예결위 준다 그러면 덥석 받겠지. 국토위 준다 그러면 벌써 덥석 받겠지. 그런데도 안 받는다는 건 뭐야?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자기네들은 법사위를 차지 받아내기 위해서 18개 상임위를 다 양보한다는 소리를 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사수하려고 했는데 힘의 논리에 어쩔 수가 없이 민주당에게 밀렸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과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한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저는 주호영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법사위 뺏기고 예결위 덥석 받고 딴 거 덥석 받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야, 저 새끼들 너무하네. 어? 선거 때 우리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조국을 수사하고 정경심을 수사하고 각종 사건들을 수사했는데 이제 와서 법사위 뺏겼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것들 지네 이익만 챙기네 하면 검찰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실질적으로 검찰의 칼날이 다시 정치적으로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이 화살이 미래통합당에 갈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은 큰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주호영이 끝까지 법사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부하는 것보다 주호영과 미래통합당은 현재 많은 검찰발 그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끝까지 법사위를 줄 때까지 장외투쟁이라도 하는 쇼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 힘이 추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갖고 있고 모든 민주당에서 맘만 먹으면 검찰총장 나오세요. 아이 뭐 일도 못하게 이렇게 자꾸 불러대시면 제가 지금 검찰에 뭐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대놓고 옷벗으라는 뭐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정상적인 검찰의 국회 긴급 현안 질의나 여러 가지 국회에서 윤 총장의 총장 이후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불법적으로 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검찰, 여러분들 압수수색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으니까 아무거나 다 뒤져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압수수색에 검찰이 필요한 압수수색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사건 때 검찰은 압수수색 리스트에 없는 것들을 불법적으로 증거를 가져갔어요. 그거를 위증수인가 위수증이라 그래요. 위수증.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그래갖고 위수증 위법 위 여러분들 요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수증 위수증이라 그래요.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해서 위수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네 건이 아마 조만간 아주경제에서 터트릴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검찰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들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것도 분명히 불법이에요.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증거들 검찰에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윤석열 여러분들 특검하자거나 아니면 국정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주경제와 제가 좀 여러 가지 조만간 제가 윤석열 한 방에 날릴 거 터트린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13층에서 왜 밥을 먹었을까? 근데 13층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이가 최성애가 검찰에 출두한 날, 여기까지만. 윤석열이가 검찰에 출두한 날, 13층에서 최성애랑 윤석열이랑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최성애랑 윤석열이랑 13층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또 내가 조금 한 주일 동안 13층이 왜 13층일까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방이 한동훈 방이 돼. 13층에 한동훈 방이 있더라고. 너무 우연이에요. 13층에서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취재를 해보니까 왜 13층에서 밥을 먹었을까 했더니 13층에 한동훈 방이 있더라. 그래서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거는 뭐다? 윤석열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언론입니다. 그쵸? 서른 의원이 윤석열 나 같으면 검찰총장 관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뭐다? 검찰총장 임기는 보호되어야 한다. 야, 최동욱 날라갈 때는 왜 입 다물고 있던 언론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날라갈 때는 조중동이 앞서서 뭐 혼외자 문제를 까대고 난리를 치더니, 그래서 중간에 낙마시키더니, 윤석열만큼은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웃기다는 거죠. 그쵸? 이게 말도 안 돼. 유일하게 지금 최동욱이 버티고 있는 것은 기사가 이거야. 서울경제 기사. 윤석열 사퇴 공세 반헌법적 폭풍 정치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에요. 예. 왜 그러냐? 윤석열과 언론은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그때 사건 때 둘은 한 배를 탔던 것은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막 이래요. 민주당 검찰총장 끌어내리기 혈안. 아유 참.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아니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선택적 수사를 하고 여러분들 검찰은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하면 됩니까? 왜 우리가 9월달에 고발한 최성애는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안 하는데 지네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왜 윤석열 사퇴 시기를 보냐면요, 이제 7월달에 공수처 논의가 됩니다. 7월달에 공수처 논의가 되면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거예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사실 검찰개혁의 최종,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을 하고,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게끔, 그러고 그 기소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기소를 분리시켜야 돼요. 검찰에게 기소 독점을 주다 보니까 검사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동료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쵸? 생각해봐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조차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기소 분리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게 해야 되고, 그 기소도 기소 분리를 시켜야 된다. 기소 독점권을 폐지시켜야 된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수처법이 저는 빨리 좀 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누더기다. 과거 4 플러스 1로 통과됐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뽑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야당이 반대 한 명만 해도 이게 공수처장을 뽑지 못하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계속 반대 반대 반대하다 보면 그게 몇 개월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갖고 현재의 공수처법을 반드시 민주당은 수정을 해서 7월을 앞둔 공수처장 임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은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7월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로 했을 뿐이지, 7월에 공수처장도 한마평에 오르고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되고, 공수처 검사들을 뽑아야 되고, 공수처 수사관들도 뽑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빨라야 올 연말이나 공수처가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더 정비를 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가 출발을 해야 돼서, 저는 7월 이후에 공수처법의 수정안이나 공수처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검찰 내부에 동요가 있을 테고 윤석열은 공수처법도 막지 못한 무능한 검사, 그리고 내부의 반발들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현재 윤석열 같은 경우에 제가 왜 8월이라고 얘기하냐면 7월에 검찰의 법무부의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남아있는 과거 특수통이라고 불렸던 형사부로 재배당된 검사들이 사실상 윤석열의 검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현재 검사들도 윤석열 라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되고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윤석열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윤석열은 버텨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은 이제는 자기 사건에 변론을 맡아야 되는 변호사를 빨리 구하기 바쁘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두면 결국은 윤석열도 감옥 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윤석열이 장모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윤석열은 자기 장모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 응? 당연히 윤석열 장모 사건의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 장모의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이야. 내 생각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 그러니까 장모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전화 걸어갖고 이래라 저래라 했겠지. 윤석열 장모 사건을 그렇게 무마가 되고 허위 장고 증명을 띄웠는데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럼 당연히 컨트롤 타워는 윤석열이야. 그러면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배당돼 갖고 수사가 들어가면 윤석열이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내가 지금 옷을 갈아입을 경우에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라도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식물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심정일 거야. 응?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현재 윤석열의 심정은 나가면 잘못하다가 좆되고 버티자니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버티자니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재판이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검찰의 논리가 허구적이고 얼마나 빈약했냐가 드러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결단은 8월이 될 것이다.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단행,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후에 검찰의 윤석열의 진퇴양난이 가장 고비가 올 것이고 이제는 법사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 요구가 있을 때 윤석열이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